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미스테리움 파크는 2인에서 6인이 즐길 수 있는 협력 게임입니다. 한 명은 유령, 나머지는 심령술사가 되어 유령의 죽음을 밝히는 게임인데요. 난이도는 별 2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먼저 유령 역할을 할 사람을 정하세요. 나머지는 모두 심령술사가 됩니다. 게임판을 가운데 놓고 추리횟수 마커를 게임판의 추리 트랙 첫 번째 칸에 놓으세요. 인물 카드를 잘 섞어 9장을 뽑아 게임판의 각 칸에 한 장씩 놓고 장소 카드를 잘 섞어 더미로 만들어 놓고 목격자 토큰을 준비하고 심령술사들은 각자 원하는 색 직감말과 결백 토큰을 가져가세요. 유령은 모든 플로 카드를 잘 섞어 한 장을 뽑아 자기만 볼 수 있게 가로로 받침대에 끼웁니다. 추가로 두 장의 플로 카드를 뽑아 뒷면으로 자기 앞에 두세요. 나머지 플로 카드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티켓 토큰 3개를 자기 앞에 가져다 놓고 환영 카드를 잘 섞어 더미로 만든 뒤 7장을 뽑아 손에 드세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6번의 추리 기회 동안 협력해서 최종 정답을 맞히는 것입니다. 게임은 총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1라운드, 용의자 좁히기. 유령은 심령술사들이 자신의 색깔과 일치하는 위치에 인물 카드를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줘야 하는데요. 우선 플로 카드를 참조해 각 심령술사들의 위치를 파악하세요. 1단계, 환영 해석. 유령은 손에 들고 있는 환영 카드를 한 장 이상 사용해 심령술사들 중 한 명이 자기 위치를 맞출 수 있도록 공개해서 건네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손에 7장까지 카드를 채우는데요. 카드 더미가 떨어진다면 버린 카드 더미를 섞어서 새로 더미를 만드세요. 이 과정을 모든 심령술사들에게 환영 카드를 전달하기까지 진행합니다. 유령은 언제든지 티켓을 소모해 손에 든 카드 중 원하는 카드들을 버리고 새로 뽑을 수 있어요. 심령술사들은 받은 카드를 가지고 서로 의논하며 각자 자신이 찾아내야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카드 위에 직감말을 놓습니다. 카드를 받은 순서와 상관없이 확신이 든 순서대로 놓으면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결정을 언제든 바꿀 수 있고 모두가 결정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유령 등장. 유령은 심령술사가 놓은 직감말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우선 누군가가 목격자 칸에 직감말을 놓았다면 그 인물 카드를 버리고 그 자리에 목격자 토큰을 놓고 그 자리에 직감말을 놓았던 심령술사는 즉시 말을 다른 카드로 옮깁니다. 이때 다른 모든 심령술사들도 원한다면 직감말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이제 유령은 각 심령술사가 직감말을 맞는 카드에 놓았는지 알려주는데요. 맞는 카드에 놓았다면 해당 인물 카드를 제거하고 직감말은 도로 가져가고요. 해당 칸에 자신의 결백 토큰을 놓고 이번 단계에 받은 환영 카드를 버려주세요. 틀린 카드에 놓았다면 자신의 직감말을 도로 가져오고 환영 카드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을 맞히지 못한 심령술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추리 횟수 마커를 다음 칸으로 움직이고 1라운드를 다시 진행합니다. 단, 정답을 맞히지 못한 심령술사에게만 환영 카드를 주며 이미 정답을 맞힌 사람들은 아직 못 맞힌 사람들이 맞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6번째 추리가 끝날 때까지 정답을 맞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게임이 끝나고 모두 패배합니다. 모든 심령술사가 자신의 카드를 맞췄다면 추리 웨트 마커를 다음 칸으로 움직인 후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게임판에 놓인 결백 토큰을 각자 도로 가져가고 유령은 플러 카드에 빈칸으로 표시된 인물 카드 3장을 한쪽에 모아둡니다. 2라운드, 장소 좁히기. 1라운드와 같은 방식을 사용해 이번에는 장소를 맞힙니다. 유령은 1라운드에 사용한 플로카드를 버리고 새로운 플로카드를 끼우고 게임판에는 인물카드 대신 장소카드 9장을 뽑아서 배치하세요. 1라운드부터 누적해 6번째 추리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장소카드를 맞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게임이 끝나고 모두 패배합니다. 플로카드에 빈칸으로 표시된 장소카드 3장을 한쪽에 모아두세요. 3라운드, 사건의 진상 밝히기. 유령은 1라운드에 모아둔 인물카드 3장을 게임판의 두 번째 가로줄에 무작위로 배치하고 2라운드에 모아둔 장소카드 3장을 세 번째 가로줄에 무작위로 배치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플로카드를 카드 받침대에 끼웁니다. 이번에는 플로카드에 그려진 그림들은 모두 무시하고 상단에 로마 숫자만 확인하세요. 1이라면 가장 왼쪽 줄, 2라면 가운데, 3이라면 가장 오른쪽 줄이 정답입니다. 유령은 정답의 장소를 나타내는 환영카드 한 장, 인물을 나타내는 환영카드 한 장을 선택해 잘 섞어서 공개합니다. 어떤 카드가 장소 또는 인물을 나타내는 카드인지 모르게 말이죠. 심령술사들은 서로 잘 상의해 정답이 몇 번인지 맞힙니다. 단,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정답을 맞췄다면 모두가 함께 승리합니다. 틀렸다면 모두가 함께 패배해요. 2, 3인이 게임을 조금 더 어렵게 즐기고 싶다면 한 사람당 두 명의 심령술사를 맡아서 해보세요. 각자 두 개의 정답을 맞춰야 하고 나머지 게임 방법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